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와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건설사들이 광주시에 제안한 아파트 계획입니다. 대체로 공모 당시보다 아파트 면적은 줄어 공원 면적 대비 아파트 비율은 5.9%에서 23.4% 사이입니다. 대신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 최저 25층에서 최고 35층까지 분포돼 있고 총 92개동 7,400여 세대가 공원 안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근 산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문제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규모가 좀 많다,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을 좀 제안서에 다시 제시를 했고 현재 제안서에 언급된 평당 분양가는 최고 1,7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한된 층고보다 낮추도록 규제해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규제의 역설도 우려됩니다. 공원 개발 아파트로 인해서 분양가가 1,500선이 뚫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은 광주 지역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죠.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를 다음 달쯤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규모 등은 최종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을 규제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 광주시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